별이는 지금 아침을 안 먹고 이 당근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맛있어요. 저희는 방금 샵에서 나와서 지금 현수 형이 아직 메이크업과 이런 게다안 끝나가지고 한 1시간 늦었지. 나왔을 땐아 늦은 것도 있지만 또 이게 맛있지? 엄청 달다.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랑 잘 어울리지. 하여튼 그래서 형이 나왔을 때 칠할 면적이 많아서 그런가? 우리 팀장님들 오신다. 상태 드실래요? 안 돼, 안 돼. 안 먹어. 의지를 강하게. 열심히 하고 있어. 그럼요. 중간에 한 번만 먹었기 우리 때문에. 팀장님 보여드릴게요. 라이브. 요즘에 저희 멤버들과 함께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그러니까. 계신 아, 여기 남의 다이어트까지. 뒤늦게 팬텀싱어 1을 보고 팬이 되신 분이 계시네요. 감사한 일이네. 그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. 당근 케이크. 나 지금 왜 이렇게 내려온 거 같지? 살짝 노출증? 노출증이 생겼네. 남자는 벗어야 멋지다 이런 거. 아니요,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. 나 피곤해 보이니? 저 피곤해 보여요? 아닌데? 메이크업이 좀 차분해서 않은데? 그래. 어느 정도? 응? 살짝 좀더 세게 해달라 그럴까? 아니 메이크업을? 아니 수수한 느낌 나쁘지 않아. 메이크업이 진하지가 않아서. 오늘 좀 진하게 안 했나? 와, 너 비해서 많이 진하구나. 별이 진짜 조금 진한 편이고. 나도 그렇게 진한 거 아닌데? 눈썹 너 진한 눈썹이 그냥 딴 거, 딴 왜? 사람 건데? 왜난 눈썹이 없으니까 원래. 저는 원래 눈썹이 없어요. 피부신 앞머리를 좀 가렸잖아. 그치, 너는 지금, 그니까, 앞머리를, 너 머리 잘라야 돼. 나 머리 잘랐어. 얼마 전에. 그럼 앞머리를 살짝 말아줬으면은. 아, 오늘 그래서 약간 그, 청순 룩이라. 청순? 나는 더 이상 또 먹을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. 맛세자. 아우. 나무 잘라갈게. 네. 우리 별이 너무 귀엽죠? 별이가 살 진짜 많이 빠졌다. 별로 안 빠졌어. 갑바, 아씨. 갑, 뭐? 요즘에 태진이가 운동을 할것 같아요. 요즘에 막 인스타 같은 걸로 남자 몸 사진을 그렇게 계속 아니, 그게 봤어. 아니고 그게 떠. 아! 그게 뜨는 거야. 내가 보는 게 아니고. 아, 그래? 그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. 아니, 근데 인스타에 내가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사람들이, 그러니까 내가 팔로워를 안 하는데, 자동으로 팔로워가 되는 경우가 있다? 그게 어? 그건 잘못 누른 거야? 내가 잘못 누른 거야, 그러면? 잘못 누른 거지. 그런가? 그것고서 맨날 요즘에 팔로워 취소하느라 바빠. 시간 날 때마다 한 20명씩 지우고 있어. 한입 줘? 아니. 안 먹어? 맛있는데? 아, 조율팍 버셔 계시는구나. 오늘 좀, 사람들 많이 계시나요? 얘기 듣기로는 많다고 하는데. 그리고, 이런 댓글이 너무 웃기다. 제 친구 박진선 양, 손태진님 완전 팬이에요. 난 아니야. 여기 들어와서 뭐 하고 계세요? 아, 감사하네. 역시 이런 게 되게 많지. 이제 한 20대 여성분들이 딱 와서 남성분들이나 10대도 그렇고 달려서 태진 씨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어머님이 너무 팬이세요. 그렇더라고요. 아유. 아, 어제도 공연 너무 재밌었는데. 너무 재밌었어요. 어제 제가 강제 멘트 그거 해가지고. 어젠 무료 공연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약간 좀더 자유롭게 다 보실 수 있는. 무료 공연 좋아. 뭐랄까, 좋아. 좋아. 분위기가 조금 달라.
그냥 어머님 팬 어머님 팬이 싫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뭐라 그러지? 그런 얘기를 대신 해주셔서 너무 재밌어요. 그게 그렇지. 그거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. 입 지퍼 기어스 그 뭐지? 아 어제 이거 한 거. 잠깐만. 너만 말하기로 했잖아. 아 입 지퍼. 갑자기 되게 싫어서 훈정이 형이 오늘은 별이만 멘트를 하는 걸로 하자. 갑자기.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요새 좀 말 잘하더라. 나보다 잘해. 나는 말을 못해서 멘트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세 명이 이미 분량을 충분히 채워. 내가 1등이 없어. 하긴 그렇기도 해. 아 나도 너무 어제 근질근질 거리. 그 나는 아, 마이크 한 다섯 번 올렸다가 내렸어.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말을 아끼는 타입이라서. 근데 솔직히 아낀다기보다는 노래 때문에 아끼더라고요. 원래 별이가. 맞아. 자기는 좀 오히려 전에 콘서트 때 저희한테 얘기를 좀 길게 해달라 사이에 이거 다음에 이거 연달아서 부르기 좀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. 테너들의 고충이죠. 그거는 장전할 시간 좀 필요해. 목이 나도 어느 순간 목이 갈지 몰라. 요새 약간 좀 무리하고 있어. 다 느껴져. 이게 과열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. 그래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다가 저번에 만들어보니까 따끈따끈하지만 지금도 뜨거워.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는 것 같아. 도움이 될까? 모르겠어. 이 당근 케이크 되게 느낌이 있네. 이 위에가 코코넛 가루지. 맞아. 맞지?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아마 슈가 굉장히 달다. 한 입 줘? 아니. 눈으로 먹어? 나 우리 엄마 당근 케이크 진짜 맛있어. 아 당근 케이크를 하셔 또? 어 장난 아니야. 능력자시네. 어. 엄마표 당근 케이크. 그렇지. 나 어렸을 땐 싫었지. 케이크면 케이크지 왜 당근을 케이크에다 넣냐. 맛있더라. 근데 맛있어. 그 갓 구운 구웠다 그래야 되나? 구운 거야. 머핀처럼 다 이렇게 다 구운 건데. 그지. 아유. 이거 지금 못 읽고 있었어. 어 진연이 들어왔네. 제가 원래 당근을 진짜 싫어하는데 특히 삶은 당근, 익힌 당근 너무 싫어하는데 이건 먹을 수가 있네. 사실 당근 맛이 안 나니까. 근데 진짜 그건 있네. 만약에 내가 목이 가면 내 파트를 누가 해주지? 내가 해줄게. 오케이. 할 수 있어. 네. 근데 좀 화음 다 알아? 문제는 그거네. 죄송합니다. 근데 그 두께나 부드러운 면에서 너의 느낌을 살릴 수는 없겠지. 이렇게 되면 좀 징그럽겠지? 살이 그렇게 빠지면? 어. 오, 안 돼. 그만. 그만. 너 해봐. 약간 생선이 돼버리네. 그러니까 너무 말라도. 훈정이 형처럼 좀 뭐랄까 느낌있게 말르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기 쉽지가 않아. 그렇지. 아, 훈정이 형은 좀 징그러워. 근데 훈정이 해골이 이뻐. 어 해골이 이뻐. 맞아. 해골이 이뻐. 뼈 자체가 이뻐. 그리고 살을 뺐을 때 해골이 이뻐버리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되기 어려워. 나 안 되고 싶어.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진 않겠지? 훈정이 형? 야. 아유 우리 라이브 하면 절대 안 봐. 아, 절대 안 봐. 나도 형 라이브 하면 안 봐. 손발 오그라들어. 너무 오그라들어. 형 하는 거 봤어 옛날에 초반? 막 켜놓고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고 막. 그거는 나도 그래갖고서. 아니 근데 넌 말 못하지만 난 나도 한 적은 있구나. 그거는 딴 거였어. 뭐 또 다른 일이었는데. 잘 라이브
켜놓고 막 노래하는 거 진짜 이해 안 된다고. 그런데 맨날 나한테 인스타 중독자라고 막 그래놓고 어느 날 자기도 그거 노래 부르고 있고. 맞아 맞아. 심지어 자기 핸드폰 인스타 키는 걸 좀 그래. 이렇게 베리야 인스타 좀 켜봐. 아 마이크가 막혀있구나. 우리 두개골이라고 해달래. 해골이라고 하지마. 두가 이뻐. 두골? 이거 먹을래? 아니 견과류야. 너 많이 먹어. 당을 조금 세워주면은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어. 일단 배고파갖고서 뭘 막 주워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렇게 뭘 채워놓으면 오히려 괜찮아. 나중에 또 먹을 거잖아 우리. 나중에 먹을 거야. 내가 난 너무 편하게 입고 왔나 오늘? 아니 이뻐. 회색 티. 너무 그렇게 젖을. 아 야. 뭘 하는 거야? 너무 이렇게 젖을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해서 보여줘. 가슴이라고 해줄래? 가슴. 흉부. 그러게요. 그래서 재밌는 얘기 좀 해봐. 재밌는. 현지 형은 왜 이렇게 맨날 늦을까? 현지 형? 슬러시야 이거? 어, 막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슬러시 먹어. 이제 알지? 오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감겨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겨줄 거 아니야. 샴푸를 해주잖아. 근데 남친이 더 헹구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?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바로 뭐 닦아드릴게요. 아, 그러는 거야. 근데 갑자기 내 얼굴에 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. 왜? 거기 물이 많이 쏟아져 얼굴에. 그래서 어? 뭐지? 뭔가 새로운 건가? 그리고 난 이게 물을 이렇게 얼굴에 뿌린 다음에 뭔가 세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서비스인가? 딱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콧구멍으로 물 막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거든. 가만히 있었다. 근데 갑자기 그분이 머리 감겨주신 분이 막 푹 하고 터지는 거야. 나도 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나도 같이 웃었어. 이분이 끄끄끄 현수 형이었어? 그래 잘했어. 아 현수형밖에 없지. 현수형이 뿌린 거였어. 이 사람이 잠시나마 난 그 서비스인 줄 알았던 거지. 너는 진짜 되게 긍정적인 아이구나. 핵긍정이지. 긍정을 빼면 시체요. 나 이때까지 한 번도 더 헹구실 때 있으세요 했을 때 네 있어요라고 한 적이 없었다가 얼마 전에 한 번 그랬어. 왜? 그 다운펌을 했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. 근데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너무 시원했던 거야. 한 번 더. 그래서 아 여기 오른쪽이 아직 많이 간지러워서 근데 조금만 닦아내주세요 이랬어. 처음으로. 사람이 발전하는 거지. 한 마흔 되면 이제 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. 처음부터? 어. 한 번 더. 한 번 더. 앵콜. 하나 느끼는 건데 샵에서 머리 이렇게 감겨주시는 분들 볼살 아직 있네. Yes, let's get it. Let's get it. 따로 훈련을 받으시는 건가? 응? 그 머리 샴푸 해주시는 분들 너무 시원해. 훈련을 받겠지. 그치? 방법에 뭐 테크닉적으로. 그 다음에 너 그거 집에 가서 한번 따라 해본 적 있어? 응. 잘 안 되지. 그 느낌이 안 살아. 이거 빠작빠작 이렇게. 야 코코넛 아직도 걸린 것 같은데? 너한테? 제가 피곤해 보여요? 저 하나도 안 피곤해요. 다크서클인가? 거의 나는 지금 얼굴에 경계 막. 잠깐만 이름 가려진. 나 안 피곤한데? 응? 이쪽 눈이 뭔가 피곤해 보여. 이게 애교살이야. 아 다크서클 아니에요. 아우 진짜 아 이거 다시. 그치 뭔가 좀 피곤해 보이지? 아 괜찮은데? 나 샵 좀 갔다 올게요. 왜?
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볼살 돌려주세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막상 돌아오면 어? 어머 잘 먹나 보다. 근데 이게 또 되게 그 카메라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네. 이게 카메라에 타고난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. 있지. 그 각도가 있고 뭐가 있고. 일단 말르고 봐야 돼. 어. 우리 같이 샷 한 번만 해. 셀카 찍는 거 같아. 아유, 아 내가 살을 조금만 더 뺀 다음에 부장님 머리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. 어떤 느낌이 들까? 살을 좀 더 빼면은 손 부장님에서 킹스맨이 될 수도 있어. 어 민아쌤, 민아쌤 들어왔다. 민아쌤. 저 뜻은 현수 형이 지금 메이크업이 끝났다는 거야. 이제 머리 헤어만 하면 돼. 나 이거 다크 좀 채워주세요, 민아쌤. 여기 앞에 당근 케이크 집인데 정답 이런다. 2대8 머리 제가 오 킹스맨 빨리 보고 싶어. 빨리 보고 싶어. 어. 아 딱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온 것 같아. 그 배우가 네. 그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됐나 봐. 뉴스로 나오고 그러더라. 네? 그래도 그거 막상 나오면 진짜 엄청 많이 볼걸? 참 재밌을 것 같아.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 그 입었던 그 회색 그 란스미어 그거를 입고 네 명이서 가서 보러 가자. 어. 뭔가 딱 그 느낌? 어. 어. 노래 시작하기 전에 온다 기말에.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. 오늘 생일이시래. 아 진짜? 생일 케이크로 당근 케이크 네. 추천. 꽤 많았는데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. 돼지 녀석. 다이어트하면 소리 안 나올 건데 꼭 그렇지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 나온다면 다시 키우는 건 금방 키워요. 제가 워낙 식욕이 많아가지고. 아니요 우리 부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나와. 근데 현수형 머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차가 여기 앞에 와서 모르겠어. 현수형 머리가 많아서 구렛나루 해드릴게요. 구렛나루의 끝은 어딘가. 아, 또 이제 고3 지금 수시 기간이고 막 다 그런데 고3 동생들은 다 화이팅 하시고. 우리 별이가 한마디 해줘. 인생 포르자. 내가 수능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. 나도 안 봤어. 아, 봤어? 수시 들어가서. 그럼 이렇게 네. 살이 목소리에 영향이 있나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, 30kg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영향이 있어요. 단지 한 그게 한 2, 30kg 차이였을 때. 저 같은 경우는 살 빼니까 오히려 소리가 잘 나오는 부작용이 지금. 아니 좀 달라. 너가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돼서 그렇지. 만약에 그때였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. 그래봤자 너 아무리 차이 나도 10kg 안 되잖아. 아, 미안해 왜? 아니 아니잖아. 응? 뭐지? 어 아직 10kg는 안 되지. 얘는 근육이 많아가지고 체지방이 별로 없어요. 많아? 응? 많아? 그냥 없다고 해. 아유 마이클 부블레 홈 그거 그게 저번 주였나요? 이번 주였나요? 이번. 이번 주였어? 엊그제. 아니야. 어 진짜? 아니지 저번 주. 아니 저번 주야. 저번 주야. 얼마 빠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. 언제 때? 저는 부장님 때랑 지금이랑
한 7kg 차이 납니다. 난 앙콘 때랑 지금이랑 7kg 차이. 아, 6kg 정도? 딱 7kg만 더 빼면 될 것 같아. 응? 나 7kg만 딱 더 빼면 7kg 더 뺀다고? 응. 내 체질만이 넌 그냥 굶어야 돼 그러면? 굶어? 넌 근육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? 그건 안 되고 근육 빼고 7kg 빼야 돼. 야 그럼 너 체지방이 몇 프로를 유지를 하려고? 10% 중반대. 15%? 그 정도. 지금 몇 프로인데? 지금 한 20% 20% 뜨면 비만이야 남산. 망했다. 너도 한 조용히 해. 순정이 형이 아마 10% 안 될 수도 있고. 본정이 형 키가 있잖아. 이게 형이 어찌 보면 형한테 만약에 한 10%면 그게 비만일 수도 있는 거야. 퍼센트인데? 그러니까 퍼센트니까. 개소리. 아니 내가 10%가 아니고 10kg 그렇지. 아 내가 잘못 생각. 아니 만약에 10kg면 형한테는 엄청 큰 거야. 아니 엄청 크지. 어. 난리 나지. 형 2, 3kg 빼는 게 우리한테는 한 5kg, 6kg일 수도 있어. 응. 그 정도. 원래 아니 저는 안 찌는 체질이 아니고 저 진짜 잘 쪄요. 근데 너 진짜 안 찌는 거 같아. 너 나 진짜 장난 아니야. 그래? 어. 되게 날씬해. 고맙다. 어차피 확인 안 될 거. 어? 맞아. 날씬해. 진짜 날씬해 근데. 훈정이 형은 약간 내가 봤을 땐 지금보다 좀 더 빼면 군대 면제 될 수도 있었어. 그치. 아 군대 면제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. 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막 47kg였는데 45.3을 하면 되는데 그 한 0.7kg인가 8kg가 안 빠져서 못 뺐대. 하여튼 다 그냥 가라는 거야.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여자들 수다 같대. 아, 처음 보러 오셨구나. 감사합니다. 네. 읽었었습니다. 네, 계속 훈정이 형 지금 계속 원래 훈정이 형하고 현수 형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재밌거든. 형들이니까. 어떻게 앞에서 대놓고 그래. 사실 대놓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다른 재미이기 때문에. 저는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크림 케이크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낫지.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근데 이상하게 요새 한 번씩 그냥 단 게 단 걸 먹으면 먹어. 근데 혼자는 나 이렇게 혼자 하나 끝내 본 적이 있었어 옛날에. 말이지. 아니 얘기하다가 생각한 거가 있었어. 왜냐면 한 번씩 이게 당이 확 땡길 때는 그냥 쑥쑥 들어가. 어떻게 빼신 거? 그 솔직히 뭐 운동도 운동인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거의 저녁을 거의 안 먹었어요. 일주일 좀 넘게? 거의 죽을 뻔했네. 근데 정 배고프다 싶으면 막 비타민을 저녁으로 먹었다니까. 어? 출발해. 저희 출발한대요. 여러분 내일 자라세면서 봬요. 너 내일 하는구나. 아, 나 내일 가야돼. 여러분 곧 있으면 뵙겠습니다. 네 조요파 예 화이팅 이게 다 나가.